두 번의 TV 토론이 있었고요. 또 국민 면접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그 이벤트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국민 면접은 재밌게 봤습니다. 특히나 김혜영 패널과 추미애 장관의 설전 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불공정하지 않았냐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추미애 후보에게 딱히 불리한 이벤트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 반이재명의 구도로 지금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1위 후보를 공격해야 되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1위 후보 공격한다고 1위 후보에 있던 지지율이 떨어져서 자기한테 돌아온 일 같은 건 없습니다. 예. 세상에 그런 정치는 없거든요. 그 공격을 해야 되는 마음은 알겠는데 너무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이야기로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니까 끝나고 나면 내게 안 남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전략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본인에게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다.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재명 지사에 대해 많은 걸 알게 되더라고요. 네. 이게 공격 포인트구나. 네. 아 이런 게 있었구나. 돌아가면서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이분들이 네. 다 정보를 제공을 많이 해주셔서 네. 아, 그리고 네. 반 이재명 이 부분 얘기하셨는데 이재명 지사가 그냥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제가 아까 2017년에 이재명 지사가 그 당시 공격하는 거 보면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 그래서 앙금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친문 세력 들이 예, 그때 그 변호사 실력을 열심히 보여주시더라고요. 난 변호사가 전과 사범인 건 처음 봤는데 또 그 말하실 땐 보면 변호사 같아요. 그리고 추미애 후보가 약간 여지가 있는 분이었잖아요. 혹독하게 할 여지. 그런데 그분은 또 오히려 이재명 후보 편을 드시더라고요. 복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뭐 단일화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저는 뭐 단일화로 갈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이재명 지사를 옹호하는 듯한 스탠스를 취하는 건 지금 현재 그림으로 봤을 때 지지율을 가장 떼우기가 쉬운 데가 이재명 지사입니다. 어차피 1등 할 거니까 그러니까 개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이재명 지사가 지금 다른 부분 몰라도 검찰개혁과 관련된 선을 긋고 있잖아요. 개혁적인데 검찰개혁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추미애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옹호하는 전략을 펴면 이재명에 대해서도 추미애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개혁적인 성향 중에 검찰 개혁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1등은 이재명이 할 거니까 나는 결승전에 찍어야지 그러고 이제 추미애 후보로 넘어가면서 예선을 통과할 때 추미애 후보가 이제 상위의 랭크를 대기 위해서 이재명을 전략적으로 공격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본선에선 또 그럼 스탠스가 달라지시나요? 추미애 후보가? 전 이제 본선에 가서는 네.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예선 통과할 때 추미애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얼마나 잘라내서 비등한 승부를 벌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러는 과정에서 추미애 후보가 2등으로 올라간다. 이러면 본인으로 완전 쏠림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저 혼자 상상을 하는 거죠. 그 야권에서는 나중에 총리라도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분도 있으세요. 그냥 이거는 그냥 야권에서 네네. 이제 호사가들이 네네. 이렇게 사석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남이 주는 거 받아먹는 스타일보다는 자기가 일구는 스타일이라서 총리 자리 노리고 이재명 후보한테 좋게 얘기한다 이렇게 되는 건 추미애 아마 후보 직접 들으면 굉장히 열받을 거예요. 추미애 후보 다른 맞지 않는다. 네, 저는 추미애 후보가 여성 정치인 대구 분이시잖아요. 경북여고 나오시고 한양대 법대 나와서 그러셨는데 이제 세탁소집 자갈마당 세탁소집 딸이고 그래서 여성 정치인 다선 서울에서 이렇게 자선 정치인 하시고 하니까 기대를 했는데. 껌 잡는 매? 그러니까 이전희 후보가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러 나왔습니다. 막 그때 2012년인가 12월 4일날 첫 번째 TV 토론회에서 하던 얘기가 상기가 돼서 기시감이 있어서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저는 이제 추미애 후보가 검찰개혁 얘기로는 대선에서 승부를 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당선될 가능성도 없다. 오히려 지금 본인 얘기한 지대개혁,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본인 비전을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비중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